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대 차량이 강을 다니는 강 다니엘이라는 특별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올 여름, 하긴 한국은 겨울에 접어듭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름을 즐기기 위해서 강을 위주로 돌아다니는 그런 특별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강을 많이 다니는 관계로 스노클이 없는 차량이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펜더 아시죠? 겁나 비싼 거 특별 관리 차량이고요. 이번에는 두 대의 차를 저희들이 군안을 했습니다. 둘다 저희들 모르는 차들이고요. 한국인의 위상을 자랑한 그런 훌륭한 그러나 뭐 하여간에 되게 고마워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구출해 줬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빠진 보이시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살려줬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투련 강이라고 해서 시드니에서 약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도 건넜을 때는 뭐 별거 아니네 했습니다. 강 같지도 않은 또랑을 건너면서 야 오늘 뭐 거저 먹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었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캠코드 하나 좋은 거 장만했습니다. 새로 장만해서 가자마자 찍다 보니까 뭐 대충 막 찍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강 엄청나게 깊었습니다. 강 다니엘 하려다가 그냥 지옥 다니엘 갈 뻔했습니다. 겁나 깊었고요. 처음 두개 강을 건너는데 요두 번째 잘 보시면 그죠? 분명히 번호판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번호판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너무 세게 친 경우도 있지만은 이 물살이 장난 아니어서 번호판까지 날려보낼 만큼 심각한 물살이었다. 실제 얼마 전에 시드니 지역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계속 일기예보를 주시를 하고 몇주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 가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너무 센 바람에 처음에는 제가 아 이거 뭐지 차를 돌려야 되나? 라고 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랭글러 루비콘 요것도 스노클을 낮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고요. 이 루비콘이라는 아까 처음 보신 디펜더 고두 대, 특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 흡입구까지의 높이가 900mm라고 합니다. 1m 약간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약 약간 밀려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항상 그렇지만 실제 보면 이게 물살이 이게 무슨 바닷가 파도가 치냐 할 만큼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물살을 뚫고 가야 되는데 900mm, 1m도 안 되는 야 요겁니다. 디펜더 그죠? 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번호판 날아가고요. 앞범퍼 그냥 다 뜯겨 나갈 뻔 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보이시지요? 그죠?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아, 이걸 내가 욕을 심하게 하고 싶은데, 아, 참아야지. 그죠? 차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슨, 씨. 에이, 하여튼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물살 너무 세고요. 최대한 본넷 위로 물을 올려서 스노클로 들어가는 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 그렇다고 앞에 밤바가 떨어지는 저런 말이 됩니까? 그죠? 아, 더 세게 치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밤바가 날아 이래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됐다 아프고요.
10대의 차량. 정면에서 보시면 느낌이 확 옵니다. 그죠?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차가 좌우로 약간 뒤뚱뒤뚱 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큰 물살을 만나다 보니 제가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 뭐 돌아가려면 가지, 그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밥 시간 다 돼가는데 배도 고픈데 이걸 돌린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뚫고 가기에는 단 한 대의 차량이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바로 침수차 됩니다. 지난주 뭐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정도 침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침수 정도가 아니라 엔진 딱 서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요걸 계속 내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라는 고심을 하게 된 그런 이번 일정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살을 쐈지만 10대의 차량 무사히 통과했고요. 앞범퍼 떨어진 거 저희 명선이 형님이 메카닉이다 보니까 별 문제 없이 떨어진 부분 톡톡 치고 이렇게 하니까 플라스틱이라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랜드로버에서 나온 오프로드 뭐 전문 뭐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그래 많이 하는데 무슨 플라스틱이 떨어지냐,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운 뭐 그런 아쉬운 감은 있지만 뭐 그래도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번호판 떨어지고 말고 범퍼 멀쩡하게 원위치 잡았으니까 뭐 한번 봐줘야지, 그죠? 네, 지금 씨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요. 아, 이걸 어떻게 떼려나 모를 정도로 지금 심하게 길이 큰 나무가 막혀서 이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큰 나무가 쓰러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씨, 뭐 가겠나, 이거? 나무가 없어지고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죠? 저기 많이 쓸린 것 같아. 저기 파인 거 보면. 파인 거 보면. 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서 저희들이 길로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지 않은 곳으로 저희들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워낙 강이 넓다 보니까 물살이 세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물살이 세고요. 스노클 없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다 보니까 물을 바로 맞습니다. 조금만 깊어도, 그러니까 900mm보다 더 강이 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인테이크로 물이 들어가서 엔진 시동 딱 꺼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없지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깊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한 7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이가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 상황에서 아, 디펜더를 살려야 되는데 네, 심각했습니다. 저희들 뭐 제뿐만 아니라 10대 차량 모두가 사실 한마음이 돼서요. 걱정을 너무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차에 물 들어갔다 뭐 끝납니다. 뭐 견인 불가능하고요.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허리까지 왔던 거기만 잘 통과하면 된다 뭐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90은 될 것 같은데? 90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90이면은 180인데요. 60은 이쪽 바깥쪽으로 한번, 이쪽 밑에 쪽으로 한번 봐봐. 여기가 물살 쬐서 여기. 진짜 날이 그래도 춥지 않아 다행이었지. 뭐 한겨울 같아서 하기야 뭐 한겨울이면 제가 안 가지 여기죠. 강 안 다닐랜데. 날이 그나마 좀 따뜻하고 풀리는 바람에 강 다니엘을 하게 됐고요. 물에 들어가도 뭐 그렇게까지 뭐 춥진 않았다. 물론 저체온 쪽으로 쓰러질 뻔 했습니다. 뭐 나이가 있다 보이 뭐 죽을 뻔 했는데요.
뭐 그래도 예, 별일 없었다 결과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은 더운 뭐죠? 깊이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갑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뼘. 80이야. 80이면은. 근데 저거 90인데 저거. 쉽지 않네. 네, 다른 차들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디펜더를 살리기 위해서요. 네, 제가 먼저 건너가기로 하고 제 뒤에 램이 따라 붙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더라도 뒤에서 램이 바로 구출해 줄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뭐든지 선두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지요. 사람 지나갈 때는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차가 또 가다 보니까 보는 이상으로 상당히 깊었고요. 끝에서 확 치고 올라가는데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예,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대가 무사히 건너왔습니다만 다른 차들이 또 어떠한 상황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건질 수 있도록 뒤에 스네치 스트랩 연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특정한 위치에서 대기를 해서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 만일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이 즐기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큰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딴 사람은 즐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쪽으로 너무 기웁니다. 그래서 한두 대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열 대라는 차량이 가게 되면 한쪽으로 훨씬 더 기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부터는 그쪽이 아닌 그 옆쪽을 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기에는 좀 흉합니다. 그지? 돈이 얼마짜리 차인데 저거를 붙여서 뭔 짓이냐 하시겠지만은 스노클 쪽을 최대한 가려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골대가 오늘 골대가 왜 없냐? 어디를 아 있었는데 가봐 이게 가면 포인트가 없대요. 없어? 어? 여기 카바 밑에 있대요. 아니. 여기 지금 나사가 있거든요. 네. 클립이에요, 나사 클립. 이거 빼면 클립을 다 빼야 돼. 네, 클립 빼면 이거 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드라이버로 빼야 돼. 네. 제가 볼 때 랜드로버에서 디펜더 만들어 놓고 설마 이걸로 시산을 탈까? 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기 스네치 트랩 미리 하나 빼놓고 이 차는 뒤로 당겨야 되니까. 뭐 영상 보면 모르겠지만 진짜 저희들 긴장 많이 했습니다. 이 디펜더 살리기 위해서 이 노력 보이시죠? 저 천조가리 붙일 정도의 그런 정성을 쏟아서 결국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절로 안 가고.
와, 속도 아주 좋아요. 전혀 문제 없네. 높이 괜찮아요. 네, 제가 직접 물에도 들어가고 철저하게 깊이를 파악하고 앞도 가리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할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스노클 쪽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도강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때 그 감동, 아, 말로 하기 힘들죠. 할로. 네, 계속 저희들이 타던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낮아서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들부터는 전부 다 이제 왼쪽을 타서 안전하게 도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차는 스노클이 어중간한 것 같은데 충분히 도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훨씬 낮습니다. 뭐 그렇다고 말도 못하게 낮은 건 아닌데 하여간 중요한 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요. 기어가 빠질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저희들 저차 구하러 갑니다. 2부 영상에 구출, 구난, 구조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